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기 전에 참 볼 게 아직도 많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제부터 주목해야 될 거 선거 관련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지금 과거와 달리 트럼프하고 민주당하고 박빙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 만약에 플로리다가 지금 현재 그 아무도 이기는 걸로 없는데 지금 현재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미국 쪽 트럼프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좀 애리조나라든지 일부 쪽에서 또 넘어가 버리면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 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 오고 나서 난리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좋아야 돼요. 네. 근데 실업률이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판벨트하고 러스트벨트 지역이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그 가장 피해를 받는 네. 지역들인데 그 지역이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뜻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과거처럼 판을 뒤엎고 난리를 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왜냐면 그랬다가는 실업률이 올라가 버리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재선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민주당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민주당이 지금 조 바이든하고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샌더스 후보는 지금 건강 이슈 때문에 훅 빠지고 그 사람들이 다 워런 쪽으로 들어섰는데 일단 조 바이든이 우위로 올랐으면 그나마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 그나마 그 뭐 중국의 조금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네, 알려져 네, 있는데요. 네.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금 현재 급격하게 올라와서 중국에 되게 강한 지난주에 네. 지지난주에 워런이 이제 바이든을 역전시켰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다시 바이든이 올라오면서 거의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워런 후보가 더 치고 올라가고 이래버리면 어떤 식이냐면 워런은 중국하고 왜 대화를 하냐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트럼프는 그나마 좀 이상하지만 대화라도 하죠. 근데 워런 후보는 대화조차도 안 되는 거.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워런이 돼버리면 이제 골치 아프죠. 예. 빨리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무역 분쟁 이슈가 여기서 더 격화된다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뭐 올해 들어서는 이제 12월 15일 날이 있지만 에이펙에서 아마 연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좀 수면으로 가라앉을 것 같고요. 내년도 들어가서 내년 3월 3일 날이 슈퍼위크인데 그날 이제 민주당의 15개 지역에 이제 선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지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분쟁 이슈는 여기에 대해서 더 시장을 위로 윗방향으로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면 아래를 가라앉았다 치고 그러면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거는 기업 실적. 그렇죠. 근데 오늘은 마침 콜럼버스 데이라서 장은 열리지만 휴일이지만 장은 열리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가 없어요. 내일부터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YY로 -4.6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서 부담이 좀 더 커지고 있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조치가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상승을 좀 확대하기는 쉽지가 않다. 네. 우리나라야 뭐 실적 바닥 확인하고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 나쁘지 않죠. 이게 미국 증시가 급락만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장은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오늘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연설이 있고요. 네. 내일부터 그 영국 의회가 개설이 되고 개장이 개회가 되고 이번 주 후반에 EU 정상회담이 있고 그 말이 뭐냐면 브렉시트. 일단 최근 들어서 존슨하고 아일랜드 총리하고 면담을 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이 많이 약화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자베스 여왕의 연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난 8월 달에 노딜 브렉시트를 언급을 하면서 정치인들
너무 무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할 정도로 브렉시트에 대해서 좀 되게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인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그 왕정 정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에서는 한 발 물러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 엘리자베스 여왕의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연설 내용을 그 존슨이 적어서 전달해주면 그걸 가지고 읽어주는 게 여왕의 역할인 거죠. 그 말은 오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는 얘기 중에 브렉시트와 관련돼서 언급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내용은 결국은 이제 존슨 총리의 그 계획이라는 거죠. 내각의 계획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브렉시트 이후의 일정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버리면 노들 브렉시트 이슈가 더 부각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있을 EU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달 말에 있을 EU 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금 온건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면 그나마 그 이슈가 약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다시 좀비처럼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이제 시장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실적 시즌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야죠. 최근 들어서 이제 나냐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칼텐코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 이익 자체는 나쁘지 않다. 기술주 쪽 괜찮죠. 예. 근데 이제 기술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업종, 화학 업종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상승 조정되고 있거든요. 예, 그걸 감안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나마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 증시만 좀 버텨주면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봐야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엘리베스 여왕의 발언을 통한 노딜 브렉시트 이슈 재부각 여부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금요일 날 합의가 되고 나서 주말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잖아요. 오늘 중국 증시도 보면 1.7%까지 올라갔다가 1.2% 정도까지 상승폭을 축소했는데 그거야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일단은 수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그 투자 심리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견조한 미국 증시 자체가 소폭 강세를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부각만 안 된다면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날 것 같고요. 내일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어떤 것이 지나가는 비가 될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좀 중심을 잡을지 이거 잘 골라내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네요.